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코드번호는 0342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1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매매 전략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영상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어제에 이어서 한번 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 LCD OLED 패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패널에는 대형 패널이 있고 중소형 패널이 있는데요. 이 중소형 패널 쪽에서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고 선두업체가 이 경쟁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즉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 중소형 OLED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여줬고요. 애플이나 화웨이에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하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뭐 앞서가고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 좀 LG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12에다가 한 2천만 장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계약도 하고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500만 장에서 2,000만 장 정도를 애플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삼성의 독점 구조를 LG 디스플레이가 점진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이 대형 OLED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대형 OLED는 보통 이제 TV 같은 거 이런 쪽에서는 LG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좀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거는 일단 LCD 패널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LCD 산업을 완전히 접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CD 산업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삼성도 LCD에서 OLED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패널 가격의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대형 OLED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패널 수요 도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역배열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이번의 상승입니다.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건 없어요. 떨어지면은 어느 시점인가는 하락이 멈추고 멈추게 되면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난 LG 디스플레이가 2017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게 한 3년, 4년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그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추세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 3년, 4년 동안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에 추세 전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0.6%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이 상승을 이끄는 주체는 바로 이 외국인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한은 주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는 없죠. 상승에 따른 조정이 있고 조정에 따른 또 반등이 있고 상승 조정 이후에 반등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려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과 조정을 동반한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저는 이 21선, 이 수급선이라고 볼수 있는 21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가 가다가 이렇게 자꾸 좀 두들겨 맞고 가다가 이제 쉬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그동안 장기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매물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16,000원대의 매물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 여기를 한번 소화해주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18,000원대, 이걸 넘어가게 되면 또 2만 원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구간구간마다 이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죠. 이 매물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좀 걸린다 싶으면은 거기가 매물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또 다음 저항대나 매물대에서 또 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첫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위에서 살짝 올라가고 살짝 떨어지는 건 크게 의미 없다.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아시죠? 주가는 한번 방향을 위로 잡으면 상당 기간 위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반대로 밑으로 방향을 잡으면 상당 기간 밑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는 추세 전환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추세 전환이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단기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큰 이탈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저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런 매물대나 이런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좀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 지금은 역시나 이제 보유자분들이 뭔가 이제 상승과 하락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면서 뭐 다음 저항대 매물대인 18,000원대, 또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2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상승했던 이유, 하락했던 이유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간 9시 우리손 FNG 현재가 22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20원, 손절가 21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상승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댓글 리딩을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한 부분에 대한 댓글 리딩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